안녕하세요. 안타의 요입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이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토요일날 출근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차 중에 모닝이 있어요. 모닝 어반 21년 5월식인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손님이 이따 1시 까지 오신다고 시간이 되시냐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당직을 하고 오늘은 원래 선약이 있었는데 손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아, 벌써 차가 막히네요. 토요일이라. 갖고 있는 차는 이제 보러 오시는 차는 모닝 어반 시그니처 엣지라고 좀 특이한 차예요. 왜냐면 이제 보통 모닝 어반 시그니처까지도 거의 뭐 1500 가까이 하는데 시그니처 엣지에 뭐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2 멀티미디어 패키지 스타일까지 추가 옵션은 250만원 다 넣어갖고 1795만원입니다. 신차가가 21년 5월 46,800km 완전 무사고 1인 신종 그런 차가 정말 드물죠. 그래서 어쩐지 모닝이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수출해서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완전 풀 옵션이니까 흰색에 정말 드문 차죠. 모닝을 1795만원 주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흔하게 매물이 나오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닝 차량 손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외부차장에 있어서 저희 그 외부차장으로 갈 예정이고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유튜브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구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구글 지도 지역 가이드 레벨 9인데 한 사진을 지금까지 올린 게 한 가는 곳 음식점마다 한 만 장도 넘을 거예요. 동영상하고 뭐 동영상도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는 스마트폰 싫다 난 2G폰이 좋다 그때 모토로라 2G폰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이제 갤럭시였던 것 같은데 갤럭시를 샀는데 그 주변에서 그 앱을 다운받으라는데 마켓에서 받으면 돼 마켓 아, 무슨 마켓인가 참 그랬던 기억도 나네. 참 구글이 그때 당시에 유튜브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제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중고차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중고차 딜러로 알바만 보고 가서 중고차 딜러를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주변 지인이 야, 그 맨날 차 이렇게 매입하고 뭐 일 배우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차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차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라. 그러면 뭐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억에도 남고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네. 네, 그때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중고차에도 유명한 분이 없었어요. 2017년 2월부터 제가 1000 영상을 명함을 찍어서 이렇게 KB 차사차에 있었는데 그
유치원 KB 차차차 있었어요. 그 명함 찍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올리고 그 다음부터 폭스바겐 제가 첫 차를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제 폭스바겐 CC였던 것 같은데 그 CC를 그냥 대충 핸드폰으로 찍어서 막 올렸죠. 말도 안 나오고 말이 저희는 이제 사진과 영상에 익숙하지가 않은 아무래도 세대에 우리 사진과 영상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지 몰라도 와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 덩어리가 돼요. 꿀먹은 덩어리.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찍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찍고 편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말하는 게 그 영상을 차를 이제 찍어갖고 올리는데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질 않죠. 당연히 뭐 음악만 틀어놓고 카메라 막 이게 수전증 있어서 막 떨려갖고 막 다 흔들리고 막 지금 봐도 제가 초창기 때 차량 영상 올린 그건 진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국산차를 안 하고 또 수입차 고급화 전략으로 간다고 또 국산차는 뭐 흔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좀 수입차 위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해서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아, 지금 생각하니까 대도 않는 편집을 해가면서 늦게까지 남아서 낮에는 영상 찍어놓고 밤에는 편집해서 참 그 영상 하나 올리기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 참 중고차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명이 안타요예요. 제가 이제 중고차 전문 브랜드 안타요카라는 앱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그때 만들었어요. 2017년에 3월 달에 만든 것 같아요. 왜 안 타요냐? 네. 그때 우연히 조카들이 타요 버스 그 만화를 되게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맨날 그걸로 이제 집에 이제 보면 조카들이 맨날 그걸 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어릴 때니까. 그래서 타요 버스 보다가 그러면 나는 이제 차를 매입하는 거니까 차 안 타면 팔아요. 안 타요? 그렇게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타요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안 타요 카죠. 안 타요 카. 참 부정적인 이미지. 제가 또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달았냐면 사실 긍정적이고 뭐 이름 흔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뭐 카 관련된 것들이. 제가 좀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앞서갔어요.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은 이름을 해야지.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욕하는 할머니가 유명했던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있으면 이거 뭐지? 하고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고선 말도 안 되게 타요랑 안자를 앞에 갖다 붙여서 안타요라는 중고차 브랜드 사이트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앱도 오픈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제가 또 하는 일이 앱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래된 친구가 많이 이제 도움을 줘서 안타요 카라는 사이트 및 앱을 오픈을 하고 유튜브도 그때 이제 어설프지만 찍어서 이제 영상에 올리기를 해요. 이제 유튜브도 찍어서 업로드를 하죠. 그때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진짜 사실 말만 하고 조금만 재밌으면은 그냥 바로 떡상할 수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 근데 그걸 안 하고 오죽하면 그 제가 유튜브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말을 왜 말을 안 하냐고. 차만 찍냐고. 근데 그 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와, 그때는 그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사실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또 기획하는 건 또 귀찮고 귀찮으면 안 됩니다. 기획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방송 하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리지 않고 이렇게 따다다닥 나오는 거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바로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1인 이제 지금은 1인 방송인이 많은 시대고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 갖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물론 뭐 어설프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 구독자가 한 초반에는 한 1년 동안 한 200명 가까이 됐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와. 그때 200명 가까이 됐을 때 좀 정체기가 왔죠. 그다음부터 구독자가 잘 안 늘더라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의 조건이 생겨요.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은 4000시간. 그 조건이 돼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좌가 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왜 그렇게 힘든지 200명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할 때까지 그 시기 때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원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하고 수원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죠. 나름 예. 나름 차 영상 찍어서 대도 않는 편집 해가면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렇게 한 2년을 정말 열심히 나름 했다고 하는데도 구독자가 500명밖에 안 됐어요. 3년 동안. 참 쉽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1000명은 뭐 언감생실이고 500명 되는데도 제가 봐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구독자가 안 늘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스키장을 너무 좋아해요. 겨울이면 거의 스키장 하이원을 뭐 하이원 거의 살다시피는 못하고 워낙 멀어서 그래도 겨울이면 한 뭐 5-6번씩은 이렇게 갔는데 그 하이원 스키장을 매년 갔어요. 매년 한 10몇 년을 다녔어요. 한 15년 가까이.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가 영업 제한이 난생 처음 생기고 그러다가 뭐 ARS 입장을 하려면은 1200명 ARS 순번 1200명까지 나와야 입장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 전에는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가고 싶지도 않고 맨날 그 메인타워를 지나서 마운틴 콘도 가는 게 목적이라 메인타워 거기에 카지노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거기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 강원랜드 메인타워 컨벤션타워 예, 그랜드 호텔을. 그러다가 야간을 안 할 때였어요. 스키장도 이제 제한 영업 살짝 할 때였고 이제 4시 반 정도 되면 스키장이 종료가 되죠. 네, 마운틴 콘도 2박 3일을 끊어놓고 근데 4시 반에 끝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원래 보통 야간을 하면 이제 야간 타고 10시까지 뭐 9시까지 타고 막 보드 이렇게 스노우보드 타고 이러고 숙소 들어와서 밥 먹고 뭐 고기 뭐 먹든 뭐 나가서 먹든 밥 먹고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보드 타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야간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녁에 그 심심해서 한번 마운틴 콘도에서 이제 저기로 내려옵니다. 그랜드 호텔로 내려왔는데 메인타워 내려왔는데 입장을 못하네. 아니 제한 영업하고 카지노 개장했다고 했는데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그러니까 사람이 또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 입장을 하려면은 뭐 포인트 카드도 있어야 되고 뭐 전날 ALS를 넣어갖고
당첨이 돼야 그 다음날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포인트 카드를 만들고 이미 6시가 넘었기 때문에 ARS 접수를 못하죠. 다음날 ARS를 넣고 운이 좋게 1200명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카지노에 입장을 하면 한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데 여자친구는 당첨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콘도에 그냥 있고 저 혼자 갔어요. 혼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는 왠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20만원 갖고 한번 둘러나 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코가 꼈죠. 강원랜드에. 아, 강원랜드 슬롯머신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아, 그 보너스 빵빵빵 그 소리에 완전히 마탱이 갔죠. 마탱이 갔어. 아, 그때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생각해보니 15년을 그 그랜드 호텔을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참 인생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주차장에 왔고 손님을 좀 기다렸다가 이따 퇴근할 때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이따 보시죠.